안녕하세요. 그야말로 촌놈이 왔어요. 길 내비게이션 켜고도 잘 모르기 때문에 380km나 달려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큰 도서관도 처음이고 작가랑 만나는 자리라고 해서 작가라는 이름으로 서보기도 처음이에요. 그래서 아주 많이 떨고 있는데 많이 오셨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40살까지 노동자로 살았고요. 노동자로 살다가 이렇게 살다가는 제명이 못 죽겠구나. 시골로 가고 싶다. 제 고향이 보성이거든요. 녹차 유명한 보성. 그래서 시골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시골로 나중엔 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아내하고 얘기해서 나이 마흔에 귀농을 했고 지금 17년째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57살 먹었습니다. 뭐 여기 오니까 우리 저 이재현 선생님도 막 그림을 그리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그림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림을 배운 적도 그 글을 써본 적도 없고 지금 한 군의 협동조합을 꾸려가지고 적정기술 뭐 난로나 화덕 이런 걸 만들기도 하는데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요. 제도권 교육의 혜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능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오늘은 저기 12시까지 저한테 시간을 주셔서 한 시간 안 되게 제가 준비한 자료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짧게 뭐 궁금한 거 이야기 나누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따로 자료는 없어요. 이거에 지난 1월 20일에 저희 한꾼의 협동조합에 마을 카페가 있는데 농담이라고 하거든요. 이름이 농사 짓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 자리에서 함께 일하는 친구들이 출판 기념회를 열어줬어요. 그래서 그림 그리는 과정이나 살아가는 이야기를 잠깐 여기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뒤에도 나오니까요. 81년에 20이 채 안 돼가지고 현대에 들어갔어요. 그 배 만드는 회사인데 현대중공업은 아주 크고 저는 현대엔진이라는 회사에 들어가서 87년에 노조를 만들었는데 그때 특별하게 뭐 쓰고 그릴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가 했어요. 이거 그때 막 그렸던 그림들이에요. 그 다음에 90년에 중공업으로 합병이 돼서 그 노조 편집실장을 맡아서 다달이 책을 펴냈죠. 120쪽에서 160쪽짜리. 펴내고 제대로 하진 못했지만 만평도 그리고 쪽그림도 그리고 사파도 그리면서 그러다가 골리앗 파업 때 덜컥 감옥에 갔네요. 그때 그림을 배운 적이 없으니까 종이는 뭘 쓰는지 잉크는 뭘 쓰는지 모르잖아요.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복사지에다가 뭐 만년필 잉크를 쓰기도 하고 뭐 플러스펜 쓰기도 하고 그림을 그려놓으면 누가 쓱 만져가지고 번져버려요. 인쇄소 갖고 가야 되는데 그때 박재동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선생님 무슨 잉크 쓰시느냐 무슨 종이 쓰느냐 물어보니까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마감 직전인데 굉장히 바빴을 거예요. 그래서 제도용 잉크를 써라, 종이는 좀 두꺼운 게 있다, 펜촉을 쓰면 훨씬 빠르다, 생산성이 높다. 그래서 또 배웠죠. 그리고 그때 묶어서 냈던 골리앗공화국이라는 첫 만평집을 냈어요.
그다음에 감옥에 있을 적에 그 이혁 선생님이 쓰신 우리 글 바로 쓰기 그 책을 보고 제가 말글을 정말 잘못 쓰고 있구나. 나가서 공부를 해야지. 그래서 제가 이제 노동자 선전 편집 일을 맡았기 때문에 전국의 노동자들하고 함께 공부를 하고 하면서 쓴 책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글쓰기. 여긴 같이 만들었어요. 감옥에 갈 일이 많지 않잖아요. 경찰서하고 감옥은 두 번 가긴 싫어요. 감옥에 가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신기하지만 들어가서 그 폭력배들한테 너무 많이 맞았어요. 경찰들은 그걸 묵인하고 그래서 그걸 꼼꼼히 기록을 했어요. 머릿속에도 기록하고 책에다가 거꾸로 기록하고 막 암호로 쓰고 했는데 나중에 제가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저는 다행히 1년밖에 살지 않았습니다. 뭐 2년 6월 받아서 항소하고 해서 1년 살았는데 살고 나와서 4년 7개월 동안 연재를 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노보에다가. 많은 분들이 조합원이 3만 명이잖아요. 첫 토 나가고 두 번째 나가니까 아저씨가 그 아저씨냐고. 그래서 그 감옥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했는데 원래는 책 두 권 분량이에요. 근데 이제 그 기념사업회에서 한 권으로 내야 되겠다 해서 반으로 줄인 겁니다. 이게 많이 팔리고 유명해졌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지금 아마 절편됐을 거예요. 저기 한 권 있네요. 저기. 저희 집에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집에 오시면 한 권 드릴게요. 만평을 계속 그리다 보니까 민주노총, 금속연맹 이쪽에 꾸준히 그림을 내야 했어요. 또 저희가 내는 것도 있고 그래서 한 5,000장 정도 그린 것 같아요. 아무튼 다 잃어버리고 저는 책으로 엮을 생각이 없었으니까. 근데 이걸 좀 더 많이 해서 전국에 선전 편집하는 분들이 이걸 들고 다니면서 말풍선만 없애고 자기 사업장 이야기를 쓰면 되겠다 해가지고 CD로 굽고 이 두 권을 펴냈어요. 이 만평이 1,000개 정도 들어있습니다. 이건 최근에 그린 거예요. 현대중공업에 그 노조 지부장 선거가 있었는데 세상에 저한테까지 16년이 지났는데 이거 그림을 그려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그렸어요. 옛날에. 전라북도 부안으로 갔는데 가서 4년을 살았어요. 3년째부터는 이장도 하고. 근데 잘 아시다시피 그 핵폐기장이 거기 뭐 군수가 독단으로 전북 그 위도라는 곳에다가 집어넣겠다고 해서 저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의 2년을 농사하고 뭐고 다 접고 제 아내하고 그 짐차에다가 페인트를 싣고 벽이 한 200개가 넘어요. 부안에. 그 벽에 다 칠하고 거기다 쓰고 그리고 구호 적고 반액 저희 이름이 막 칠하세요. 몇 사람이 팀에 붙어가지고 그 일을 했어요. 현수막 그리고 걸개그림 그리고 선전물 내고 2년 넘게 싸우고 결국 방패장은 경주로 갔죠. 경주에서 덜컥 받았더라고요. 저희는 싫어서. 부안에 이제 정이 떨어졌어요. 군인데도 6만 7만 되고 관광지고 땅구에서 농사 지어야 하는데 땅값이 막 몇십만 원씩 하는 데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도를 펴놓고 다 찾으니까 곡성이라는 곳이 나왔어요. 영화 곡성. 저는 그 영화 못 봤습니다.
곡성이에요. 원래 잘 나와야 되는데 이 마을 세 번 찾아갔는데 마을로 들어가면서 차를 돌려서 나올 수가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갔어요. 길이 좁고 이 저수지 집 앞에 저수지 쪽으로 깔딱 고개를 넘어 올라가면서 20년에서 30년 정도 과거로 들어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았어요. 아, 여기라면 되겠다. 그래서 2005년도에 터를 장만했고 2006년도에 새로 집을 지었습니다. 시골로 들어가면서 저도 좋고 아내도 찬성을 했는데 그러면 애들은 무슨 죄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너희 부부 좋아서 가는데 애들은 무슨 죄가 있느냐. 애들 때문에 갔는데요. 이 녀석은 막내인데 귀농 기념으로 낳았어요. 지금 17살 먹었습니다. 딸은 30살이나 먹었고 아주 잘 자라서 뿌듯합니다. 농사를 짓 때 남한테 맞춰서 짓기는 싫다. 그래서 저희는 그 얘기는 뭐 여기서 할 수는 없지만 기계, 비닐, 농약, 제초제, 그 파는 거름 이거 다 쓰지 않습니다. 쓰지 않고 밭 저희가 짓는 게 한 600평 되는데 다 거름까지 만들어서 써요. 얼마나 그 먹을거리가 특출난지 먹을거리 식비로만 해도 저희는 한 3천만 원 정도 쓰고 있습니다. 저희 걸 다 먹으니까. 처음에는 연봉 4천만 원 받다가 시골로 가서 1년 열심히 했는데 400만 원 벌었어요. 10분의 1로 줄더라고요. 그래도 도시 같으면 못 살아남았겠지만 시골이니까 살아남아요. 먹을 게 나오니까. 그래서 아주 좋은 거는 골라서 팔고 전라도 말로 물짠 거. 그건 저희가 먹었는데 나중에는 은근히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지었는데 내가 좋은 거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좋은 거 먹고 남는 거 가운데 팔았어요. 그래도 이제 블로그나 카페를 통해서 파니까 사람들이 많이 사더라고. 그 블로그나 카페에 농사 짓는 모든 과정이나 저희 살아가는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거든요. 만평만 계속 그렸죠. 그러다가 그림은 잊고 살았는데 그 김병화 화백 아시죠? 김병아 씨라고 있어요. 나중에 검색해 보세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는 후배인데 이렇게 펜하고 스케치북을 선물로 저한테 줬어요. 그래서 그걸 받고서 가슴이 뛰더라고요. 가슴이. 그러니까 수없이 그 투쟁 현장에서 만평이나 사단마나 뭐 이런 걸 그렸지만 이렇게 그림 그리는 후배한테 저걸 받기는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리기 시작한 첫 그림이에요. 그냥 붓펜으로 그리고 거기다 수채 색연필로 색만 넣은 거예요. 아주 단순하지만. 그래서 제가 도장을 파가지고 선물했잖아요. 붓은 이걸 쓰고 뭐가 좋습디다. 이렇게 꼼꼼하게 알려줘요. 뭐 스코틀랜드지가 있고 뭐 파브리아논가 있고 이런 거는 제가 생전 처음 들어본 말이에요. 그걸 10만 원어치 사서 보냈어요. 제가 계좌로 돈을 주고. 그래서 오랜만에 그 고급스러운 종이에다가 이런 종이죠. 지금도 틈틈이 그리고 있는데요. 몰랐으면 뭐 알지 못했을 그런 재료들도 알게 되고 그림 방법이야 그분들을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자꾸 화가의 작업실만 가면 그렇게 막 좋아요. 근데 그런 구경이 쉽지 않잖아요. 곡성 성당 앞에 맨드라미 밭에 앉아서 그린 거예요. 그래서 직접 보고 그리게 되니까 머릿속에 담아와서 그리는 것과는 전혀 다르더라고요. 이 이파리의 줄기나 이런 게 붉은색이 그렇게 들어가 있는지 몰랐어요.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쪼그리고 앉아서 봐야 비로소 보이더라. 이건 엉겅퀴, 이건 사유질방, 이건 집 둘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인데 세밀화 하시는 분들이 보면 뭐 이거는 아주 헐렁한 그림인데 저 역시 이거 헐렁하게 그렸어요. 5분도 안 걸리니까요. 그냥 이렇게 보고 그려서 색만 넣었으니. 맨드라미 사이질방, 이거 맷꽃 타고 올라가는 거나, 이거 마당 아래 심어놓은 춘란, 보춘화. 이게 부펜이니까 가능한 그림들이었어요. 그리고 아이들하고 함께 같이 그리자. 애들이 맨 그, 뭐 쫄라맨 이런 거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카드 만들어 놀고 이래서, 아, 이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지 않았습니다. 첫째는 그래도 뭐 대안학교 거쳐서 성공회대를 다녔고요. 둘째는 초등학교만 졸업했습니다. 학교 가고 싶지 않다. 그래서 뭐 네 생각이니까 존중하겠다 해서 학교를 안 갔고, 셋째 있죠, 이놈. 얘는 같이 다니던 형이 안 다니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마치고 3학년 한 달 다니다가 자기도 그만두겠다. 일주일 정도 생각해보고 그만뒀어요, 정말. 그래서 같이 시간 내서 그림도 그리고. 학교에 안 가잖아요. 안 가면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둘이 앉아서 이걸 그려요, 애들이. 이건 둘째가. 둘째는 제주전자가 조금 들어갔는가 봐요. 그래서 저보다 훨씬 뛰어난 그림을 그려요. 이런 걸 뭐 게임이라고 만들어서 노는데 저는 뭔지 모르겠어요. 사주지 않으니까 만들어서 논다. 이건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린 그림이에요. 한결이라고 둘째가. 제가 이걸 따라 해보려고 저걸 보고 그렸는데 저렇게 못 그리겠더라고요. 솔방울 가져다 놓고 그린 거예요. 지금 저 솔방울은 방 안에 습도가 좀 부족하다는 걸 보여주죠. 싹 벌어지고 있어요. 장수풍뎅이는 저희 집에 엄청 많습니다. 그 두엄더미에서 가득 나오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좋아하는 축구선수를 그리기도 하고, 막 이 그림을 많이 그려요, 지금. 이런 걸 그리고 있더라고요. 백남기 선생님 돌아가셨을 때 그때 갔던 그림, 이런 것도 아들이 그린 겁니다. 그래서 그 애들을 데리고 벽화를 그리러 다니자 해가지고 우리 마을의 벽화를 처음에 그렸어요. 이런 식으로. 저는 선으로 그리는 그림은 익숙하니까요. 뭐 수채화나 뭐 동양화나 이건 잘 모르겠고, 선으로 그리는 그림은 하도 많이 그렸으니까. 이렇게 선으로 그리면 애들이 옷을 입히고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 그림을 다 그리고 나니까 군에서 전체 마을, 곡성군의 마을을 돌면서 그림을 그려줄 수 있겠냐 그래가지고 16개 마을, 예산은 800만 원, 이렇게 한 마을에 50만 원이에요. 근데 애들 데리고 다니려면 그래도 얼마간 용돈은 줘야 되고, 재료 사고 하면 하나 남는 게 없는데, 하루 한 마을씩, 뭐 긴 데는 150m, 짧은 데는 뭐 100m, 70m. 전화 되니까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가면은 아무 저 청소도 안 돼 있어요, 그 벽이. 그러면 전부 저희가 청소하고 그거 색칠하고 또 마르면은 또 그림 그리고. 만평 그렸으니까 이런 게 그러면 가면 노인네들만 많이 살고 계세요. 그래서 가나가면 그분들 어릴 적 일상 이런 것들 담아서 보여드리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런 그림들을 많이 그렸어요. 책에도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가면 이제 그분들이 가져온 게 이제 이 봉다리 커피예요. 좀 쓴 것 같아서 설탕 두 개를 더 넣어가지고 그럼 정말 여기 뒤통수가 때릴 정도로 달거든요. 그래도 맛있게 먹어주면 잘 먹는다고 또 타다 그러고 하루에 일곱 여덟 잔씩 먹었어요. 그리고 우리 집 앞에 이쁘게 그려달라고 꽃 그려달라고 할매가 가장 이쁘죠. 이렇게 벽화를 쭉 그렸는데 아 여기 마지막 도로가가 너무 위험한 곳이고 벽이 엉망이어서 마지막에 그렸던 곳이에요. 이거는 그 밤 로스라는 작가분 계셨죠? 돌아가셨지만 왜 텔레비전에 보면 머리 이만해가지고 붓으로 탁 치면서 이렇게 이거 굉장히 좋은 분이 있어요. 그분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흉내내는 그림. 근데 한 6년 7년 되니까 이제 막 바뀌고 있더라고요. 싹 색칠하고 그래서 기차 마을에 포토존에 사진 찍는데 그리겠다고 해야죠. 이것도 그려달라 해서 그려주고 그런 그림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동화책에 그림을 그려보라고 고인돌 지금 이 책을 펴낸 제안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그림 그리겠습니다 하겠어요 설마. 근데 이 만화처럼 그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오셔가지고 그 뭐 좀 약간 무섭게 생긴 분이 한 분 오셔서 저 퇴짜를 오셨어요. 한 번 더 그렸어요. 한 번 더 그려가지고 이 그림이 그 알밤 주우러 가자. 처음으로 동화책에 채색을 해본 거예요. 처음이에요. 처음에 노보의 사파나 만평 그렸을 때 지금 세월이 흘러서 보면 이거 그림도 아니다 싶었는데 지금 제가 이거 솔직히 좀 부끄러워요. 이보다 더 잘할 자신도 없지만 이게 책으로 나왔다는 게 죄송하고 부끄럽더라. 시골 가서 농사 짓고 그냥 조용히 살 줄 알았는데 젊은 사람들이 오니까 같이 만나서 작당을 하게 되잖아요. 협동조합 해보자 뭐 하자 해가지고 결국 협동조합을 꾸리고 에너지 적정 기술이라고 해서 이를테면 땔감을 3분의 1이나 5분의 1만 가지고도 충분히 열 효율을 낼 수 있는 그런 걸 만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미리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이렇게 분해 조립하면 되겠다 해서 그려서 만든 책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열을 다 써먹고 빼먹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쉽게 쓸 것인가? 이런 거 저희가 다 만든 거예요, 직접. 제가 지금 오른팔을 잘 못하죠? 저처럼 살면 안 되는데, 50견이 왔어요. 회전근개 파열에 그걸 안 쓰니까 50견까지 와서 지금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럼 몇 달째 놀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놀아보긴 처음입니다.
여기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는데 오셨으니까 보통 우리 불 붙이라면 이렇게 붙이죠. 땔감 쌓아놓고 밑에다 붙여요. 제가 숱한 분들하고 만나서 얘기해 봤는데 다 저렇게 붙여요. 그렇게 하시죠. 저렇게 하면 그 땔감이 갖고 있는 연소 효율을 무시한 거예요. 여기서 붙어가지고 여기는 과열이 안 되니까 안 타요. 그러다가 한꺼번에 타올라가지고 훅 타버려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 뜨거운 게 아래를 가열하면서 점차 가열하면서 타요. 그래서 저게 10분 걸리잖아요. 타는데 그럼 이건 50분. 제가 여러 번 실험을 했는데 3배에서 5배 정도 오래 타요. 그리고 연기가 안 나요. 이거 오늘 여기 오신 분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셔서 불 붙인다 그러면 그 삼시세끼나 막 얘들 막 난리치고 있잖아요. 불타는 청춘 얘들. 그렇게 붙이면 안 돼요. 마른 나무 쌓아놓고 위에 장가지 넣고 위에 딱 붙이면 돼요. 왜냐면 이 나무는 여기 아무리 불을 대도 안 붙어요. 300도에서 400도가 돼야 되는데 안 붙잖아요. 퍼뜩 이해가 안 가시면 나중에 혹시 나가시면 그렇게 해보세요. 아, 사진으로도 보여드려야 된다. 그죠? 위에다 붙였죠? 위에 붙였고 그대로 타 내려가잖아요. 드럼통을 이용해서 아궁이를 만드는, 이것도 제가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했으면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한 거예요.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하면 금방 알아먹어요. 구둘방에 저거 하나 집어넣으면 구둘 잘 넣고 못 넣고 상관없어요. 불 붙어가지고 그냥 열이 바로 고래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헌 옷장 같은 걸 구해다가 건조기 만들어 쓰고 있어요. 고추도 여기서 말리죠. 보일러도 두 개로 분리된 걸 만들어서 지금 쓰고 있고 팝니다. 그리고 이걸 편에 3세나 찍었어요. 저게 6천원짜리인데 그 일본에서 갖고 갔는가? 일본에서 자기들 펴내고 싶다 그래서 그렇게 하세요 해가지고 일본에서도 나왔나 봐요. 이 그림을 그렸다고 하니까 그림 그리는 사람이 흔치 않나 봐요. 곡성에 저한테 제가 아이들하고 사파 공부를 할 수 있겠냐. 그래서 학생들을 몇 번 만났는데 아유 선생님들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가서 제가 그 앞에 섰는데 3분이 지나도 저를 안 봐주는 거예요. 오전까지 열심히 일하고 이제 샤워하고 그래도 단장하고 갔는데 그렇게 무시당하니까 앞으로 내가 너희를 무시할 거다 이러니까 그때서 봐주더라. 그림 몇 번 그리다가 지금은 모르겠어요. 또 부르면 가야 되는데 이건 또 회사 같은 데서 이런 게 와요. 산업 안전 이런 데서. 그럼 이걸 또 이건 뭐 제 눈 머릿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워낙에 저런 데 살았으니까 노동자로. 그 고인돌 출판사하고 그 책 내기로 한 게 뭐 5년이 넘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그 못 하겠더라고요. 와 글을 써가지고 귀농은 이런 것이다. 나는 이렇게 살고 있다. 이거 주저리 쓰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꾀를 낸 게 그림을 그려서 조금씩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갖고 그 대표님한테 제안을 하니까 그거 좋죠. 그러더라고. 안 좋다고 하면 또 안 할 거니까. 그래서 그러면 해볼게요. 그러고 옛날 그림부터 찾기 시작했죠. 이거는 그냥 거실, 이거 2층이구나, 이건. 작업실 같지 않은 작업실인데, 여기서 쓰고 그리고 막 하죠. 이런 건 2012년에 그려놓은 거예요.
봄동 보고서 또 이것만 달랑 그리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게 들어가니까 이게 살아요, 그림이. 글씨가 좋잖아요. 안 좋으세요? 글씨 왜 그렇게 잘 쓰세요? 그래서 저 타고나는 겁니다. 이랬어요. 도장 파러 온 분들이 글씨를 이만한 나무에 거꾸로 써야 돼요. 아주 우습게 왔다가 거기서 좌절을 하더라. 수제 도장, 전무후무 수제 도장 파기 해가지고 1차, 2차, 3차 15명씩 와서 했어요. 그 다음 4차가 이번 주말에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글씨를 왼쪽으로 쓰는 거. 거꾸로 뒤집어 써야 되니까. 더욱이 아주 동그란 도장 안에다가 글씨 써놔야 되니까. 제가 글씨를 다 써주고 있습니다. 2013년도 그림이네요. 이런 그림들을 그리면서 이것도 지금 꽤 된 그림인데 제가 어머니한테 제 재봉틀을 배웠거든요. 이제 어머니는 돌아가셨는데 막둥이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게 다 그림이 되겠더라. 바지도 만들어 입었어요. 제 아내는 재봉틀 안 합니다. 내가 하니까. 그 다음에 아들내미가 막둥이가 3, 4, 5, 6 4년 동안 토종닭을 키웠어요. 키우고 달걀도 팔고 달걀을 우리한테 팔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팔면 이상하게 그걸 또 챙겨요. 그래가지고 이중으로 돈을 벌더라고요. 닭 이름을 모두 다 지어놔가지고 닭을 잡아먹을 수가 없었어요. 막둥이가 정말 사계절 내 뭐 날마다 닭장을 챙기면서 그 30년씩이나 산다는 닭을 갖다가 두 달, 석 달 만에 잡아서 먹죠, 우리는. 닭 이름을 다 지어놓고, 뭐, 짝짓기 한 거 보고 결혼했다고. 저건 50개 넘게 꽂혔는데 안 터졌어요. 그 생활의 달인은 30 몇 개 꽂았는데 터졌고. 궁금했나 봐요. 그래서 꽂아봤더라고요. 그 노른자를 또 병아리들이 영양식으로 먹습니다. 그리고 결국 장닭을 사러 왔어요. 아랫마을 친구네 떡국에 넣겠다고. 어떡하냐. 수탉은 그래도 성비 때문에 줄여야 되지 않냐. 뭐 그래가지고 설득을 해서 결국 저렇게 잡아서 미안하다고 안아주더라고요. 저도 좀 짠했는데 닭 키우는 이야기를 저기 하자 작업장학교에 가서 찬이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낮에 밖에서 하니까 시끄럽고 화면이 안 보여가지고 지 첫 강의였는데 좀 실망했을 것 같아요. 키우다 보면 정말 저렇게 태어나자마자 개미한테 막 둘러싸여요. 어미가 돌보지 않으면 저렇게 놔두면 죽어요. 저걸 제가 개미 다 떼내고 드라이로 말려가지고 이렇게 뽀송뽀송하게 만든 다음에 그냥 대낮에 넣어주면 또 좋아요. 잘 때, 잔다고 다 품고 이렇게 있을 때 싹 집어넣어요. 그러면 다음날 돌아다녀요, 같이. 다 키워보지 않으면 저걸 알 수가 없는 거죠. 저희는 호미로 풀을 뽑는 일이 드뭅니다. 풀을 베서 눕혀줘요. 이게 농사 정보인데 저희는 그렇게 무경운 농사를 짓기 때문에 저렇게 하죠. 저 뒤에 모기향 차고 있어요. 모기향 이렇게 생긴 거 아시죠?
통이 들어있는데 제가 불 딱 켜고 집사람 하나 저 하나 차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하면 모기가 안 와요. 예, 진짜. 뭐 쏠깃하시죠. 뭐 이거 뿌리고 가는 거는 순식간에 금방 모기 와요. 모기향 제거 하고 나면 1시간, 2시간 정도는 끄떡없어요. 대신 요 고리는 구멍 뚫어가지고 철사를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허리에다 끈으로 묶어야 됩니다. 부안살 쪽에 마당에다가 장화 벗어놨는데 뱀이 들어갔더라. 그래서 요래 만들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건 비 와도 그냥 싹 씻어주고 좋죠. 그 자갈 줍는 과정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주워서 꺼내고 그게 이 한 장에 담겨있죠. 저는 지금 10년째 뒷간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똥을 생산합니다. 예. 그거 버리는 게 지금 너무 아까워요. 도시 나오면 똥도 못 삽니다. 잘. 이게 이렇게 밥과 똥과 밭이 순환이 돼야 되는데 옛날에 3년 못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요새 죽지도 않고 살아요, 사람들이. 저는 뒷간에서 나갑니다. 이렇게. 작년 7월, 8월 그 뜨겁던 여름에 이제 책 작업한다고 열심히 그랬어요. 막 100장을 목표로 그랬다가 막 144장을 그렸는데 그러면 이제 저 아내가 이렇게 먹을 것도 주고 작년 8월 거네요. 10월에 우리 배추가 이렇게 배추벌레가 하도 많이 뜯어먹어가지고 제가 전라도 태생이고 전라도 말을 잘 알아먹기 때문에 할매들하고 이야기가 돼요. 이건 그 양반들은 깨를 꿰라고 해요. 깨 계속. 뭐 드시오? 그러면 뭐, 깨석과. 제가 쓰고 있는 못줄. 근데 저 못줄 보면 지금 논에서 쓸 일은 거의 없지만 옛날 생각이 막 떠올라요. 그 논둑을 막 뛰다가 자빠지던 뭐 이런 거. 오이. 토종 오이를 심는데 오이 키워보면 알아요. 처음에 어린 오이는 절대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따버리면 자기 종족 보존을 못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한 2, 3일 지나다 가보면 저렇게 딱 나와 있어요. 그래놓고 따기도 뭐하고 안 따기도 뭐한 어중간한테 들고 나가면 이제 마누라한테 욕먹는 거예요. 그거를 제대로 못하냐고. 오이가 아마 자기 씨가 안에 연그렀을 때 사람한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따가라. 딸 테면 따라. 안에 씨 있다. 이거 메고 정말 제 몸빼 많이 입잖아요. 막 하다 보면 개미가 여러 마리가 막 해요. 그러면 막 털고 막 이러는데 결국 한두 놈은 꼭 어디 그거 들어가요. 그리 가서 정말 아프게 물거든요. 그러면 이제 까고 찾아야 돼요. 이 예초기 메고 정말 500m 이상 논둑 돌리고 나면 땀이 한 두 마른 쏟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고 그랬던 거예요. 예초기도 여기다가 이렇게 자전거 튜브를 딱 매서 이렇게 딱 걸잖아요. 그러면 농사 짓는 분들은 알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근데 여기 걸쳐놓고 이렇게 궁둥이만 흔들면 돼요. 아이디 농사 지으세요? 농사. 아예 예. 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책을 사가야 될 거예요. 책이 있어. 우리 마을이 정말 예뻐요. 곡성의 초곡마을이라고. 여기 오늘 우연이건 아니면 마음을 다잡고 오셨건 저를 보러 오신 분들은 이제 저하고 인연이 된 거잖아요. 얼굴 맞대고 웃을 일이 없잖아요. 오늘 여기 안 오셨으면 무심히 지나쳤을 일인데 인연이에요. 그러면 이제 곡성 초곡마을도 오시는 거죠. 그럼 제가 가만히 있겠어요? 다 모시고 다니면서 좋은 데 보여드리죠. 무장 하나고 꼬부라진다. 이 말이 뭔 말인지 아시죠? 자꾸 하염없이 꼬부라진다. 그래서 나는 아직, 당하는 아직이에요, 아직. 나는 아직 지팡이는 안 짚었다. 꼬부라져서. 우리 마을 할매가 저러고 걸어가요. 그리고 가다가 한번 허리 펴가지고 딱 이러고 계시겠다, 또. 한 10m 가다가 저러고. 지팡이 대신 저런 보행기를 만들었어요. 저희가 그 마을에 들어갔을 때 마을에 차가 한 대도 없었어요. 2005년도, 6년도 이때. 그래서 유일한 차가 우리 카니발 벤이었는데 사장님 처음에 가니까 남자들은 을에 딱 앞자리 앉고요. 1열, 2열. 할매들이 저렇게 막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화가 나가지고 이게 무슨 짓이냐고. 그래가지고 그 뒤로는 남자들이 짐칸으로 들어가고. 예, 지비가 우리 마을에 이사 왔기 때문에 우리가 밖에 나가 외식을 한다. 이렇게 고마워하셨어요. 예, 일 돌아주러 오시면 품삯도 드리지만 저녁을 같이 모시고 가서 사드리고 했죠. 이게 이제 책에 들어가 있는 그림인데 16명이 탔어요. 16명이 타가지고 오다가 이 경찰이 여기 서가지고 경찰이 세우더라고. 큰일 났다 이랬는데 저 좀 탈 데 없을까요? 자기가 지금 저쪽 파출소로 가야 되는데 다 차서 어쩔게요 이러니까 이렇게 안에 보더니 전부 고개 숙이고 있는 거 보더니 이게 지금 30한 4만 킬로 타다가 결국 폐차하고 시골 살면 저희는 화목보일러를 쓰니까 땔감을 사기도 하고 장만해요. 그 다음에 시골살이 하면서 풀과 나무에 대해서 본의 아니게 공부를 하게 됐어요. 모르니까 너무 화가 나서 뒤적뒤적 가다 보니까 나무도 눈에 들어오고 이제 목질이 들어와. 이거는 삼번나무예요. 산에 피는 번나무. 도마 만든 거죠. 보통은 이렇게 큰 건데 큰 거 만들고 나면 작은 자투리가 남잖아요. 그러면 자투리 도마. 아무 가지나 갖다가 뭐 적당히 두드려도 작품이 돼요. 대추나무 마을 아재가 버린 거 제가 가져다가 지금 재봉틀 의자로 쓰고 있어요. 생활목공이죠. 그냥 다 돈 주고 살 일은 거의 없어요. 다 만들 수 있는 건 만든다. 옷 뒤집어 입으면 저 정말 편해요. 여기 태그막 달려 있잖아요. 그럼 막 까칠었고 한데 이거 뒤집어 입으면 편해. 대신 보는 사람들이 엄청 불편해요. 뒤집어 입은 거 몰랐어 막 이러면서. 우리 최성수 선생님이 기타를 치시냐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기타를 갖고 오면 좋겠다. 그래서 엊그제 올라가서 기타를 여기다 안아봤어요. 근데 팔이 이렇게 안 가니까 칠 수가 없겠더라고요. 할 수 없이 그냥 왔어요. 제가 또 배우진 않았지만 노래도 만들었거든요.
시골 살면서. 그래서 50견 빨리 낳고 또 혹시 알아요 책을 내게 되면 또 불러주실 거예요. 그때는 와서 그때 꼭 오세요. 악보를 드리면서 노래도 뭐 감자 노래도 있고 봄나물 노래도 있고 귀농 이야기도 있고 저 잔 갖고 계신 분 계세요? 아, 이거 정말 폴란드 장인이 만든 잔이에요. 저희 집에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숟가락이 있어요. 저 숟가락이 없으면 간을 맞출 수가 없어요. 저는 그 이제 좋은 걸로 하도 이 봉다리 커피를 좋아하니까 유기농 뭐 이런 거 마스코바도 설탕 이런 걸 이걸로 딱 한 개, 한 개 반 하면 딱 간이 맞아요. 이건 제가 이거 갖고 싶어가지고 계속 그 대장간 앞에서 하니까 집사람이 딱 가서 협상해가지고 10만 원을 샀어요. 10만 원을 샀는데 제가 안 쓰고 있으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쓸 분한테 인계를 했죠. 지금은 완주의 박용범 씨한테로 갔다. 제 살던 시골집입니다. 시골집을 이건 머릿속으로 그린 건데 이건 약간 드론 타고 올라간 느낌으로 봐야 되겠죠. 그림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사진은 저거 사다리 놓고 올라가서 전봇대 잡고 찍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그림은 상상으로 사람 마음까지 읽어낼 수 있는 게 그림. 저희 집 마당. 쳐서 지나면 목이 주둥이 꼬부라진다 그랬어요. 옛날에는. 그래, 꼬부라져갖고 못 질렀나 봐요. 근데 요새는 쳐서, 아니, 한겨울에도 모기가 나오더라고요. 딸내미 서울에 취직해가지고 제가 보기엔 살 같은데 뭐 부은 거라고 해서 이거 집 내려서 보냈어요. 고구마, 시고구마 다 묶고 나면 시고구마 안 된 놈들이 있어요. 그럼 저거 마당에 던져놨는데 진짜 딱 저렇게 있더라고요. 제가 그렸던 그림들을 그 귀농운동본부에서 달력에 넣겠노라고. 거기 자기들 돈이 없다 그러면서. 그래서 그냥 그대로 실었어요. 이거는 살아남는 방법인데 정말 남이 버린 나뭇가지인데 윤여리 나무라고 아주 독특한 나무를 숲에서 찾았어요. 그래서 그걸 잘라서 2년 정도를 묵혔다가 도장을 파거든요. 근데 파놓으니까 정말 이뻐요. 한 걸로 파놓으니까. 제 도장 가진 사람이 전국에 500에서 1000명 될 거예요. 이걸 처음에는 파서 선물을 했는데 마음에 드는 분한테만 선물했어요. 뭐 나도 선물해 주세요. 그런데 내가 선물하기 싫으면 안 하잖아요. 선물 계속 하다가 자동차 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그때 마침 현금이 없다고 주문을 받아보라고 했어요, 집사람이. 그래서 한 개 3만 원씩 해서 파드립니다 하니까 주문이 70개가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70개를 일주일 동안 팠어요. 그리고 결국 돋보기를 쓰게 됐죠. 더 팔 수가 없다. 너무 힘들다. 그래가지고 한 2년을 안 했는데 그 70개를 받는 사람이 계속 관심을 받잖아요. 은행에 가도 그렇고 이건 뭐냐 그렇고 하니까. 그분들이 계속 욕을 해서 5만 원으로 했어요. 5만 원으로 해도 꾸준히 들어와요. 꾸준히 팝니다. 아, 이파리 너무 아파요. 이렇게 다 됐죠, 이제? 시간이 몇 시예요? 11시 반 정도에 마쳐야 되는데 몇 시예요? 23분. 아, 기똥차게 가고 있어요. 보세요. 누구나 반할 수 있는 도장이. 올 겨울에 도장 워크샵을 할 거예요. 제가 제일 밑에 저희 카페 블로그 이름을 적어놨으니까 보시면 오세요.
저는 도장 파면 남자분들이 많이 오실 줄 알았는데 여자분들이 더 많아요. 절반이거나 여자분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막 칼집도 먹고 피도 보고 이런 정도는 아마 간디 제천 간디학교에서 졸업생 선물로 나간다고 파달라고 했을 거예요. 이분들이 와서 지금 같이 도장 새기기 워크샵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와가지고 가정식 우리 안에 음식 솜씨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다른 데 가서 제가 밥을 잘 못 먹는 게 진짜 입에 안 맞으면 사실 안 맞는 거잖아요. 식당 밥이 할 수 없이 먹지만 음식을 정말 잘해요. 이구동성으로 다 맛있다고 하는 밥이죠. 저녁 먹고 점심 먹고 시작해서 저녁 먹고서 쉬어야 돼요. 근데 저녁 먹고 아무도 없어서 보면 2층에 올라가서 파고 있어요. 왜냐면 자기 거니까. 자기가 이거 완성해서 가야 되니까. 자기 아내 거나 남편 거 하나 파고 또 아들이 눈에 밟히잖아요. 아들 거 판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다 욕심내다가 칼 먹고 데일밴드 차고 있어요. 이건 제 도장입니다, 이거. 15년쯤, 16년 전에 팠네요, 저게. 저기, 이것도 아마 책에 들어있을 거예요. 책에 없는 그림들이네요. 집에서 키우는 삼순이. 책에는 안 실린 그림들이네요. 제가 이제 이렇게 선으로 된 그림을 그리니까 저는 이제 선에 익숙하고 다른 그림은 할 줄 몰라서 근데 이제 그림 그리는 작가가 보더니 오빠는 왜 자꾸 선을 고집해? 그러면서 선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거기다 맞추기도 뭐하고 하는데 선 없이 한번 해봤어요. 명함으로. 그러니까 좀 전문가 같은 느낌이 나는데, 그래도 뭐 제가 뭐 그림을 그릴 사람 아니니까, 전 저렇게 갈 거예요. 일상의 모든 것이 그림이 되는, 더욱이 도시 같으면 이렇게 막 각지거나 뭐 이렇게 마름모나 이런 거가 보였을지 모르겠는데, 시골에는 막 눈만 돌리면 다 그림이 돼요. 저는 이 상사화를 오랫동안 봤지만 이렇게 딱 튀어나온 건 처음 봤어요. 그래서 쑥 올라왔길래 거기다 막대기를 꼽아가지고 키 높이를 재놨더니 그 다음날 보니까 7cm가 올라갔더라. 그 다음날 또 보니까 쭉 올라가고. 상사화는 지금 이파리가 무성해요. 그러다가 여름에 싹 사라지고 없어요. 그러니까 내년 그리고 8월 7, 8일 사이에 느닷없이 저렇게 올라와서 꽃을 피워요. 꽃하고 잎이 못 만나가지고 상사화라고 하더라고요. 제 손만 거치면 모든 게 다 작품이 됩니다. 이때 자랑 안 하면 언제 하겠어요? 이게 칡릉쿨이에요. 칡릉쿨로 바구니 엮은 사람이 없었어요. 제 눈에 칡릉쿨이 보인 거예요. 칡이 나무를 감고 있는 거는 쓸모가 없고 이렇게 경사진데 쭉 뻗은 칡이 있어요. 칡릉쿨. 그런 걸 딱 끊어다가 처음에는 갔다가 바로 엮었더니 그게 마르면서 헐렁해졌어요. 그 다음에 벌레가 먹어가지고 가루가 생기고. 그 이제 뭐 삶아보기도 하고, 김장하고 난 다음에 겨울에 나무나 이 줄기는 겨울에 베야 되거든요. 물이 내린 다음에. 그때 베서, 어디 갔지? 그때 베서 소금물이나 이렇게 담가놔요.
그랬다가 저렇게 엮기 시작하죠. 엮는 요령도 두 개, 세 개째 엮다 보니까 이렇게 날대를 놓고 나면 날대가 전부 짝수예요. 혹시 두 개를 놓으면 네 개가 되겠죠. 세 개를 놓으면 여섯 개가 돼요. 어떤 수를 놔도 짝수가 돼요. 그러니까 한 바퀴 열심히 돌고 오니까 또 그대로 가는 거예요. 왜 이러지 하다가 아, 홀수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가는 걸 두 개로 합치거나 아니면 거기다 하나 끼워 넣거나 그래서 홀수가 되는 거예요. 홀수가. 그래서 싹 돌려가지고 이걸 제가 만들고 있으니까 뭐 구례의 처자들이 자기들도 알려달라 해서 만들어줬더니 저보다 더 잘 만들어가지고 지금 그 구례 처자분은 장에 팔아요. 작은 거 5만원, 큰 거 7만원. 지금 제가 만들고 있죠? 거실에서. 저 마당에서 만들면 너무 힘들어요. 막 콧물 떨어지고 춥고. 마누라는 뭐 더럽게 콧물 떨어뜨린다고 그러는데 밖에 있으면 춥거든요. 예, 우연히 본 소. 이거는 진짜 뒷강 가다가 만난 두꺼비. 저는 지금도 현역으로 쓰고 있어요, 저거. 몇십 년 됐겠죠? 풍로. 요건 아내 눈에 띄어가지고 우리 집으로 왔어요, 삼태기. 지게질 두 번 가야 되는데 한 번만 가다가 저런 일. 우리 어머니가 파킨슨 병에 치매가 있어가지고 가셨는데 제가 자꾸 찾아가면 이제 자꾸 몇 살이냐고 누구냐고 그래가지고 아 끄떡끄떡해놓고 또 물어보는 게 똑같더라고. 재작년에 돌아가셨는가? 이 딸기 이야기도 아마 책에 실렸을 거예요. 딸기밭에 어머니들이 일하러 갔는데 애들이 친구들이 놀다가 점심시간이 되니까 우르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뭣도 모르고 따라갔어요. 저하고 동생하고. 저쪽에서 이제 엄마들이 밥 먹으려고 뭘 펴다가 저를 봤어요. 우리 어머니가. 소리를 얼마나 막 지르는지 여길 뭐하러 오냐고. 그래가지고 막 도망 나오듯이 우리 둘은 와버렸거든요. 보고 나서 이제 두레박으로 찬물 마시면서 그때 진짜 없이 살았어요. 못 먹고 살았으니까. 야, 우리 어머니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거기 모른 척하고 머리 밀고 들어간 애들은 배불리 먹고 나왔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나와버려가지고, 아, 어머니가 많이 힘들었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 딸기 심어놓고 저 생각이 나요. 이 아까 그 시골집이에요. 시골집이 작년 추석 전에 가니까 이렇게 생겨버렸더라. 어머니 가시고 없고 하니까 이걸 싹 베놓고는 왔는데 담배, 선생님 담배 피우세요? 아, 좋겠다. 한 보름쯤 있으면 든든해요. 두어갑 남으면 이놈까지만 피고 피지 말아야지. 그러다가 반갑쯤 남잖아요. 그러면 담배 가게로 가요. 농담에 꽁초 보면서 그런. 우리 아내인데요. 사진 자꾸 찍지 말라 그래요. 저건 둘이 오토바이 타고 얼마 전에요. 9월이군요. 작년에. 오토바이 타고 그 구례에 놀러 갔다가. 그럼 제가 팔을 잘 못 쓰니까 자기가 이걸 싸요. 사진 찍지 말라겠지. 글씨도 재밌어요. 써보면. 이런 건 이제 뭐 오죽
뭐 대나무 깎아가지고 뭐 나무젓가락 깎아도 되고 우리가 기존의 펜과는 다른 글씨를 얻을 수가 있어요. 콧물 이래 갖고 들어오면 진짜. 아, 이거 월간 작은 책에 다달이 보내는 그림인데 시마늘 쪼개면서 요 1월에 눈이 이렇게 왔어요. 우리 집 마당입니다. 겨울 아침 한 뼘쯤 내린 눈, 마당에 흑백 사진 한 장 두고 갔다. 블로그하고 카페 가시면 그냥 이름을 기억하시면 돼요. 이야기가 있는 상권. 사진을 찍으셔도 되고. 저기 가면 15년, 6년 살아온 이야기가 수천 편의 글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농사 이야기, 아이들과 사는 이야기, 뭐 만드는 이야기, 저희들이 생각하는 교육, 목공, 뭐 다양한 게 있으니까. 혹시 이 카페는 유명해서 알 거예요, 아마. 지성 아빠의 나눔 세상이라고 네이버에 치면 여기는 회원수가 한 20만 명 돼요. 요건 저희 개인 카페인데 지금 8천 명 정도 되고. 그래서 저기 들어가셔서 살아가는 이야기 보시면 나중에 만나면 그래요. 저희 블로그 들여다보는 분들은 저희를 너무 많이 알아서 삼순이는 어떻게 살고 있어요? 버들이 잘 있죠? 이러시는데 저희는 몰라요, 그분들을. 블로그 이웃이라고 하시면 이제 나중엔 알죠. 그래서 저는 아직도 뭐 작가와 만나는 자리가 좀 어색하지만 어쨌거나 잘 때운 것 같아요. 저는 이 얘기 마치고 혹시 뭐 궁금할 일이 뭐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면 좋겠어요.